자, 동사학 문법 비교 구문 실전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2번은 알맞은 말 고르기. 그래서 승빈 1번. 아, female elephant child ant so the biggest is 아닌데? 아, female elephant. Okay, female elephant are so big as male elephants. 뭐 이거 굳이 쓸 필요 있나? 그치? 그쵸? 여기 있는데 그쵸? 그래, 승빈아 여기 male elephant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그 them. them. 어, male them. 어? female elephants aren't so big as male them. 맞습니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지인이 의견은? female elephants aren't so big as male ones. 오케이, 어떻게 생각해? 오케이, 같은 종류인데 동일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one이나 ones를 쓸 수 있는데 복수형이니까 ones 쓰면 되겠죠. female. 자, 그래서 1번 제목은 뭐다? 원급 비교인데 not이 있으니까 같은 표현 뭐가 가능하겠다? male elephants are bigger than female ones 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그 외에도 뭐 female elephants are less big than male ones 할 수도 있고요. 열등 비교라고 배웠죠?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교 구문 계속해서 마무리할 때 말씀드렸어요. 비교 구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3 때 해야 되는 거는 전체적인 비교 구문을 다 거의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얘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다. 2번 진 It was the oldest castle we've visited during our holidays는 뭔 뜻이에요? 그러면 It was the oldest castle we've visited during our holidays. 그래서 이 일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4번이에요. 어? 인식대명사? 그 말은 그것이라고 한다 안 한다? 오케이. 여기 문장에 어딘가 뭔가 생략됐죠? 그쵸? 어디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캐슬 뒤에 어? 위치? 아 이런 거 보여요 혹시? 오케이, 그래서 it was the oldest castle that we visited during our holidays. 그러니까 해석은 그것은 우리가 휴가 동안 방문했었던 가장 오래된 성이었습니다. 가 깔끔한 해석이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네요. 그러니까 관계사 절이 숨어 있었죠. 목적격 관계사의 생략입니다. 혹시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이제 고등학교 때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대시 와야 되냐 아니면 where가 와야 되냐를 따지는데 the oldest castle은 어떤 장소잖아. 혹시 where 아닌가요? 그렇죠. visit Korea야. 그러니까 visit the castle이야. visit to the castle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예를 보고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선행사가 그냥 들어가,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죠. 그 이유를 이제 중학, 고등학생들은 뭐라 그런다? visit이 타동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where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 we've gone이었다. that we've gone. 우리가 갔었다. 이렇게 되면 we've been. 이렇게 we've been이 낫겠네요. 그러면 been to 해야 되겠죠. been to.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비지티드가 뭐로 바뀌는 순간, 빈으로 바뀌는 순간, 데시였던 녀석이 데시 안 되고 웨어로 바뀝니다. 이게 언제 나올 시험 문제다? 고등학교 때 나올 시험 문제들이다. 이 문법의 제목은 여기에 대시가 대시 맞냐, 웨어가 맞냐의 문법 제목은 관계사, 관계 대명사를 써야 하는가, 관계 부사를 써야 하는가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많이 자주 출제됩니다. 예, 출제 빈도는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법 문제 중에서 15% 정도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썼어. 승빈 시작. 케이트부터. 케이트, 리지츠. 아, 둘 다. 케이트, 리지츠, 헐브랭드, 리지츠, 리지츠. 응, 같은 표현이 뭐다? 케이트, 리지츠, 헐브랭드, 리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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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지츠. 오케이. 한 다음에 얘 쳐다보고 나서 결정해야죠. 시는 얘를 쳐다본 거고요. 그래서 can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석하면 케이트가 방문을 하는데 조부모님들을 가능한 자주 찾아뵌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as often as possible은 as often as Kate can 으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래서 4번 지인이네요. 오케이, if you practice more, you can be on the stage sooner. 하고 같은 문장은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배우면서 이 문법의 이 문장의 문법 제목은 뭐다? 더비, 더비죠. 더비는 문법적으로는 틀렸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여기에도 주어동사가 있고 여기도 주어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한 접속사가 있어줘야 된다는데 문법적으로 틀렸지만 이렇게 쓰는 어떤 표현이다? 그렇죠. 관용적 표현이라고 했고요. 얘를 이렇게 하는 건 교재에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제가 자세하게 여기는 접속사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접속사 앞으로 가고 The more you practice, the sooner you can be on the stage. 그래서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더 많이 네가 연습할수록 넌 더 빨리 무대 위에 설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관로 안에 주어진 말의 형태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지인이 의견은 4번이고 승빈이는 오케이. 그럼 하나는 최상급이 비교급이다. 오케이. 자, 거기에는 4번에서 더 롱기스트가 답이 되도록 하는 게 A 문장 속에 어딘가 있죠. 그 부분에 밑줄을 끄으라면 어디다가 밑줄 끄면 되겠어요? In the world. 됐습니까? What is the longest book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긴 책은 뭐냐? 오케이. 그래서 of 플러스 복수명사나 in 플러스 단수명사로서 최상급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너무 뻔하네요. then boys가 보이죠. actually는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했었죠. actually girls need warmer clothes than boys. 사실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보다 더 따뜻한 옷을 필요로 한다. 여자아이들 몸을 좀 더 따뜻하게 유지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뭐 너무 뻔한 문제. 오케이. 그래서 actually 바꿔 쓸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배웠던 건 뭐가 있더라? 그렇죠. in fact. 그 외에도 as a matter of fact 이런 것도 있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써드릴까요? as a matter of fact. 오케이. 그리고 얘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얘 뭐기 때문에 접속 부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actually 같은 것들이 있으면 문장을 배열하라 라는 문장에서 앞에 뭔 소리를 했길래 이런 말이 올까를 잡아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however 같은 겁니다. 접속 부사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앞에는 뭐 뭐 남자와 여자의 뭐 어떤 뭐 생리적인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사실 여자아이들이 남자애들보다 더 따뜻한 옷을 필요로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도 승빈이 생각하고 몇 번이고? 아,
1번이고 지인이 생각은 둘이 짰습니까? Today it is less hot than yesterday. 자, A 문장은 문법 제목이 있죠. 문법 제목이 뭐였더라? 여문법 제목이 뭐였더라? 열등 비교. 그래, 승빈아, today it is less hot than yesterday. 해석은 뭐야? 오늘은 어제보다 덜 뜨거. 덜 덥다 이 말이죠. 오늘은 어제보다 덜 더워. 됐습니까? 오케이, 요즘 같은 날을 얘기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뭐 열등 비교니까 today it is as 써서 같은 얘기 하고 싶어. Today it is not as hot as yesterday. 그 다음에 bright 그대로 들어간다? 뭐 이거 너무 뻔하네. 이거 as 사이에 있는데 뭐 비교급이겠냐? 최상급이겠냐? Is the full moon twice as bright as the half moon? 오케이, 지인 해석은 뭐죠? 오케이, bright인데? 밝냐? 밝냐? 보름달은 뭐랑 비교했을 때, 반달과 비교했을 때 두 배만큼 밝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문법 제목이 있죠. 승빈아, 문법 제목이 뭐였더라? 원급 비교죠, 그쵸? 그렇구나. 물론 원급 비교이기도 하지만 혹시 얘 쳐다보고 뭐 하고 싶은 말 없어? 아, 그 배수사들 이용하는 원급. 배수사 비교죠. 네. 뭘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려고 그럽니까? 오케이, 배수사 비교니까 내가 뭔 말을 더 하고 지나갈 것 같지, 준빈아? 네. 그쵸? 무슨 말을 더 할 것 같아?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수사 비교할 때 배웠었죠? 그렇죠. 됐습니까? Is the full moon twice brighter than the half moon? 똑같은 표현이다. 두 배만큼 더 밝니? 두 배 더 밝니? 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대한 답이 궁금한데 나는? 과학적 답이 궁금하네요. 오케이. 누구한테 물어보면, 지식인한테,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보면 되나? 보름달은 반달보다 두 배 더 밝은가요? 뭐 그렇게 생각할 만하잖아. 면적이 두 배 됐으니까. 밝기도 두 배 되지 않을까? 만약에 아니라면 왜 아닐지도 궁금하네.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은가요? 하나도 안 궁금한 표정인데요? 그쵸? 뭐 두 배 밝든 말든 나의 내 인생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 답이 있을까? 아우, 있네. 역시 요즘 세상 좋아. 궁금한 거 그냥 다 물어보면 돼. 오케이. 그래서 궁금하면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난 나중에 읽어볼 거니까. 됐습니까? 이거 하고 있을 시간 왜 있습니까? 우린 영화하는데. 과학입니까? 자, 얘기했었죠. 7번과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7번, 지인이가 생각하는 답은 3번이고, 승빈이는 3번이요. 3번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1, 2번 비교해보자. Adam is the luckiest person in the world. 에단이 세계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다. 행운의 사람이다. 됐습니까? 최상급으로 최상급 표현했으니까 그거네. 그러면 에단이, 자, 이거는 공식을 얘기하셔야죠. 뭐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이 자리에 people 같은 거 있으면 안 된다고 누누이겠습니다. 에단 is luckier than any other person in the world. 두 개 일단 갔네. 근데 일단 1, 2번이 같다는 얘기는 최상급 표현을 계속 찾으라는 얘기고, 3번 Adam is as lucky as other people in the world 는 Adam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만큼 운이 좋다. 됐습니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원급 비교로 원급 비교 둘이 등식이다, 는이다, 같다. No other person in the world is as lucky as Adam. No other person in the world is luckier than Adam. 오케이, 그래서 다 같은 표현들이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중3 때. 됐습니까? 8번. 바꿨을 수 없는 거 물어놨는데 a lot이야, 그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맞는지 보고 싶으면 요렇게 묶어서 보면 되겠네. 네. 그쵸? a lot cheaper. 그래서 훨씬 cheaper 맞죠? 그러면 far cheaper, still cheaper, much cheaper, even cheaper. 안녕하세요. A lot cheaper. 5종 테스트 다 나왔죠? 네.
그래서 벨이나 또는 소 같은 거, 서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안 된다. 서치 어 굿 퍼슨이라 그러지, 서치 어 베터 퍼슨이라 안 그러죠. 소 굿이라 그러지 소 베터 안 하고요. 그다음에 베리 굿이라 그러지 됐습니까? 베리 베터라고 안 한다라는 거 여기서 하고 있고요. 훨씬 그래서 fruit and vegetables are cheaper in the street market than in the supermarket. 그래서 과일과 채소가 어찌 어떻다? 과일과 채소가 훨씬 더 싸다. 길거리 가게, 노점상이란 노동상에서 어디에서 보다는 슈퍼마켓에서 보다는. 자, 여기에는 생략할 이 문장 전체 생략할 수가 있는 게 있죠. 뭐를 생략할 수 있겠다? Fruit and vegetables are a lot cheaper in the street market than in the supermarket. 생략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렇게 생략하면 되겠죠. In the street market than supermarket.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반복된 어구의 생략이라는 문법으로서 생략이라고 우리가 만나본 적 있나요? 생략이라고 만나본 적 있나요? 문법 중에서? 생략이라고 생전 처음 보죠, 그쵸? 뭐 하면서 같이 배웠더라? 도치 강조 그게 전부 다 무슨 구문, 특수 구문 할 때 했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9번 뭔가 어색한 거 고쳐서 지인이가 한번 읽어볼까? 세이프티 이렇게 Cars are more expensive than safely. Safely. 동의하십니까? Safer다. 어디서 돌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뽀고작.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다? Cars are more expensive. 자동차가 더 비싸다 than bikes. 자전거나 오토바이보다는. But 대이가 뭐 다시 왔을까? Cars 대신 왔겠죠? 네. Cars are much safer than bikes. 자동차가 자전거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 그래서 여기가 훨씬이란 뜻이면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비교급이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safer죠. 왜 명사형을 하고 부사형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훨씬 더 안전한 much safer. Even safer, a lot safer, still safer, far safer 이런 것들이 였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나머지 애들 뭐 밑줄 친 거 보면 뭐 cars인데 당연히 뭐 이거 중일 문법 물어봤고요. 뭐 cars is겠냐 뭐. 그 다음에 expensive의 비교급은 expensive-er 이런 게 아니고 more expensive 하면 된다. more beautiful 하듯이 뭐 taller라든지 hotter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 어디 갔어? 갑자기 왜 바뀌었어? 그럼 3번은 뭐 cars를 다시 잡아오는데 is 하면 안 된다는 거 당연히 대이고 그다음 훨씬 맞냐라는 거 여기에 very로 고치고 얘를 그대로 놔둬라 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얘를 그대로 놔두면 얘는 원급이니까 원급을 강조하는 건 very나 so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뭐 이게 much가 아니고 very나 so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꿀밤 딱 때리면서 뭐라 그러는데 여기 이거 안 보이냐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전거 보다라고 비교 표현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얘를 고쳐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기 중 주어진 문장이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의 개수는 어우 계속 8, 9, 10 똑같은 거 계속 묻고 있어. 됐습니까? 아 좀 다른 거 묻고 있네요. 그래서 Tina plays the flute 어쩌고 저쩌고. 자 일단 heard 되나요? 네 된다. worse는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그 저기 얘 뭐에 뭐길래? 배드만 됩니까? 아니 그렇죠. 배드나 오 그렇죠. 좀 하는데 배드나 일의 비교급이죠. 여기서는 의미적으로 배드의 비교급으로 왔을 거고요. worse는 안 되고 그러면 내리는
무슨 뜻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쵸? 그쵸? 그러니까 Tina plays the flute as merry as Ruby. 되겠죠? 네. 그 다음에 Fest는? 돼요. 이걸로 되고 이걸로 되고 Bell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X 표시한 거의 개수는 하나, 두 개네. 맞죠? 네. 세 개라 해줘. 세 개라 해줘. 니들이 된다고 한 놈 중에 한 놈이 안 되는데. 그래, 메리가 안 되잖아. 누가 더 티나가 plays what? The flute.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티나가 플루트를 연주하는데 루비만큼 열심히 루비만큼 빠르게 루비만큼 나머지는 없네. 자, 여기 결국 무슨 시가 올 자리야 이거? 부사 올 자리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며. 그래.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Merrily가 돼야지. As merrily as Ruby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얘는 hard는 부사로도 쓰이죠. 얘 같은 경우에 뭐라고 배웠냐? 형용사와 부사. 얘 hard하고 hardly 추석 때 만난다 안 만난다 아무 관계 없어서 fastly 있다 없다 없다. fast 자체가 형용사 부사를 대주고, 그러니까 얘는 부사로서 여기 들어가는 거야. 부사로서.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고 메릴리가 부사란 말이야. 그럼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뭐가 돼야 돼? 메릴리가 돼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니들은 지금 아 이거 as랑 add 사이에 원급 들어가야 된다 라고 수학 공식 풀듯이 하고 있으니까 뭘 하나를 빼먹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10번 문제 정리하면 as 사이에 원급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부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다라는 것까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1번 다음 문장과 뜻이 같은 것을 두 개 골라라. 그럼 지인이 생각하는 답은? 4번, 5번입니까? 승빈이는? 니들이 짰지? Sofas are more comfortable than chairs. 그래서 소파가 더 편안하다, 의자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sofas are, 이건 둘이 비슷하게 편안한 정도가 같다는 얘기고, chairs are more comfortable, 이거는 의자가 더 편안한 거고, 그 다음에 소파는 지금 얘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어차피 얘가 X니까 얘도 S고요. 소파는 의자만큼 편안하지는 않다. 의자가 더 편안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chairs are less comfortable, 의자가 덜 편안하다 소파보다. Chairs are not as comfortable. 의자는 소파만큼 편안하지는 않다. 소파가 더 편안하다. 그래서 4번, 5번이 맞네요.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도 그러니까 똑같은 걸 묻고 있는데 묻는 방식만 달라졌을 뿐이야. 똑같은 얘기를 한 것들을 골라낼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12번. 칼디라랑 피자를 많이 주문할수록 더 많은 쿠폰을 얻을 것이다. 승빈이 생각하는 답은? 4번이다. 지인이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에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만약 네가 여기에 너는 이란 말을 생략했다. 만약 네가 피자를 더 많이 주문할수록 너는 더 많은 쿠폰을 얻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if you order more pizza, 쉼표, you will get more coupons. 그렇지, more coupons 하네 드디어. If you order more pizza, you will get more coupons. 해서 지금 이제 이게 이 지금 이 문법의 제목이 더비더비죠. 더를 또 한글로 쓰면 어떡하나? 더비더비. 더비더비를 배우기 전까지는 이런 문장으로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가정법이죠?
그쵸? 가정법이죠? if 들어갔으니까. if 들어갔으니까 가정법이죠? 우리 if 들어간 거 얼마 전 가정법에서 막 배웠잖아. 그치? 가정법 맞아, 승빈아? 아닌 것 같아. 그럼 뭔데? 몇 번째, 최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얘기했던 거 다 치우고 최근 들어서 몇 번째 얘기하는 거지? 두 번째 얘기하는 거 맞지? 그치? 조건문이라면서 이거는. 그치? 네. 응? 가정법이 아니야. 또 얘기하지만. 가능성이 50대 50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는 가정법이라고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막 가정법을 열심히 문법 시간에 선생님이 막 가르칩니다. 계속 if가 보입니다. 그럼 애들은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냐? if가 있는 건 가정법이라 이러고 있습니다. 야, 니들 가정법 배우기 전에 조건문이라는 거 배웠어? 조건문하고 가정법은 다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the more pizza you order, the more coupons you will get이겠네. The more pizza you order, the more coupons. 피자를 또 어디 엉뚱한데 놔두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버전은 없긴 하네. 더비였네요. 13번. 의미가 같은 문장을 골라서 기호로 쓰라고 했는데 일단 어쩌고저쩌고 보이는데 승빈이 생각한 답은? A하고 D까지 갔어? 어, 지인이는? B랑 E가 같고 A, C, D가 같더라. 와, 답이 완전 다른데? 봅시다. 오케이, Titanic을 왜 이렇게 써인 걸 보고 기울임체, 이탤릭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왜 이렇게 했냐? 뭔가 고유명사인 경우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타이타닉이라는 타이타닉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 타이타닉 이렇게 쓰는 거하고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쓰는 거하고 기울인 채로 이렇게 문장에 어디 가든지 첫 T를 대문자로 쓰는 건 뭔 차이가 있느냐? 얘는 거대한이란 뜻이야. 얘는 영화 제목인 거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때 거대한은 이라고 안 하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는 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규칙들, 뭔가를 대문자로 어디 가든지 써야 되고 뭐 이탤릭체로 쓰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규칙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됐습니까? 첫 문장은 Titanic is the best of all movies. 뭐 최상급으로 최상급 표현했죠. 타이타닉은 모든 영화 중에서 최고다. 어떤 사람의 의견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itanic is not as good as all the other movies는 무슨 뜻이겠니, 지인아? 어, B. 그러니까 타이타닉이 최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르게 얘기하면 타이타닉 is the worst of all movies 라고 얘기한 거야, 이거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최고다 라고 써봐야 되겠네. 얘는 최악이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의미가 같은 문장을 고르라 했으니까 간단하게 뭔가를 적어놔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또 이거 이제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 풀이할 때 다 봤는데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시 다 봐야 되고 시간 잡아먹는 문제야 이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메모를 해놔야 돼요. No other movie is better than Titanic의 뜻은 타이타닉보다 더 좋은 영화가 없대죠. 그래서 얘 최고라고 했죠. 그럼 일단 A하고 C하고 같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 other movie is as good as Titanic. 뭐 C하고 D하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똑같죠. 최고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Titanic is less good than all the other movies. 타이타닉이 어떻답니까? 덜 좋다. 그렇죠. 모든 다른 영화들보다 얘 뭐다? 최악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 최악이라고 얘기한 거 B하고 E하고 잘 묶어놨고 A, C, D 같네요. 오, 깔끔하게 잘했네요. 뭐? A하고 D하고 같다고? 응? 그러면 C는 어떻게 할 건데? 응?
아, 깜빡했습니까? 아, 왜? 어쩌다가? 어? 어? 타이타닉만큼, 아, 마이 타이타닉만큼 좋은 영화는 없다. 타이타닉보다 더 좋은 영화는 없다.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14번. 빈칸에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할 때 세 번째 오는 말은 승빈이 생각할 때는 2번입니까? 지인이 생각할 때는 똑같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뉴기니아 어디에 어느 바다에 있는 뭐죠 이거? 그렇죠? 어느 바다에 있어요? 태평양. 퍼시픽 오션에 있죠. 그렇죠? 태평양에. 됐습니까? 호주랑 가깝고 뭐 이쪽 동네에요. 그쪽이랑 가깝죠. 뉴기니아는 인더월 세상에서 가장 큰 섬들 중 하나다 되겠네요. 그래서 다 쓰면 뉴기니아 is one of the largest islands in the world. Largest islands 에서 세 번째 오는 거 하나 둘 셋 더네요. 오케이. 뭐 여기서는 뭐 one of 뒤에 books 해야 된다는 거. One of the books, one of the island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번. 두 문장을 비교하는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맞는 말을 쓰면, 그러면 승빈아 읽어줘. 일단 너 뭐야 상자 안에 있는 거. This black umbrella is $20. That white umbrella is $30. 이걸 한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Hey, 여기에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 그러면 까만색 우산은 $20, 하얀색 우산은 $30니까 흰색 우산이 더 비싸다 하면 white umbrella is more expensive 하면 되겠는데 여기 white 아니고 black이니까. 그래서 뭐 비교다? 열등 비교해야 된다. 됐습니까? 헤이. Hey, 그래서 덜 비싸다. 그 다음에 이번엔 지인이 차례죠. 박스 안에 있는 문장. Aaron has 30 comic books. Jack has 10 comic books. 하필이면 30고 하나는 10이야. 그래서 이런 문장인 거죠. 그래서 지인이 생각하는 문장은? 안 들려 이놈 시기야. Aaron has as 3 times many books. 됐습니까? 오케이. 승빈 의견. Aaron has three times as many books as Jack has. 이게 좀 바뀌네. has three times as many books as Jack has. 오케이. 그래서 네가 생각할 때는 누구 게 맞는 것 같아? 갈려. 네게 맞는 것 같아? 네. 지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오케이. Three times as many books as Jack has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 제목은 배수사 비교니까 같은 표현 Aaron has three times all books than Jack has. many가 원급이니까 many의 비교급인 more로 바꾸고 여기에 as 사라지고 여기에 뒤에 있던 as는 than으로 바꿔서 Aaron has three times more books than Jack has. 됐습니까? 오케이. 어순을 틀리셨네요 한 학생이. 됐습니까? 세 배만큼 많은 책 해야 될 거 아닙니까? three times as many books as three times twice as many books as 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17번. 우리말 뜻이 잘못된 걸 묻고 있는데요. 지인이 생각은 몇 번이고? 1번이고 승빈이 생각은? 오케이. The pollution problems are getting worse and worse. 오케이. 그러면 얘는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니 승빈? Pollution은 몰라가지고 해석이 안 되죠. 그쵸? Pollution 정도면 중2 정도 수준에 닿으면. 그렇지. 뭐 air pollution 뭐 이러면서 그치. water pollution도 있고 그치. 또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해석은 오염
그렇죠. 오염 문제가, 환경 오염이겠죠. 환경 오염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급 앤드 비교급에서, 그래서 Y는 X제곱의 그래프. 됐습니까? Pollution이 뭐예요? 오염입니다. Air pollution. 대기오염, 공기오염. Water pollution. 수질오염. 됐습니까? The colder the winter is, the warmer the spring gets. 그래서 해석하면 겨울이 더 추울수록 봄은 더 따뜻해진다. 오케이. 뭐 꼭 그렇다기보단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겠죠. 됐습니까? 막 엄청 춥다가 막 뒤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한 조금 올라갔어 기온이. 그러면 와 완전 따뜻해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one of the most popular musicians in the world. 그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가들 중 한 명이고요. 뭐 musicians 해야 되는 건 one of 하고 뭐. 그 다음에 They ran as fast as possible to catch up with her. 해석하면 뭘까? 그들이 뭐 했다? 어떻게? 왜? 따라잡기 위해. 됐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빨리 뛰어갔던 의도 in order to catch up with her. 자, 그러면 이제 또 까먹을 때가 슬슬 됐으니까. 됐습니까? 이거 뭐뭐 하기 위하여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중에 의도죠. 그렇죠? 아닙니까? 예. 맨날 사기치니까 사기꾼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구야 절이야. 구죠. 근데 의도를 나타내는 절도 배웠는데 니들. 누가 그걸 방금 얘기한 걸 그래 뭔 소리인지 선생님 모르겠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래.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배웠는데 누가 뭐뭐 하려고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의도를 나타내면 뭐로 바꿀 수 있다 배웠어 얘기했어. 절로 바꾼다는 얘기는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데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배웠는데 네 To catch up with her 대신 쓸 수 있는 주어와 지금은 동사만 있고 to 부정사만 있으니까 구조 절이 아니고 근데 얘를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절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는데 전혀 모르는 표정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So that they could catch up with her. They ran as fast as possible so that they could catch up with her. 처음 봐요? 자, 이거 뭐라면서 배웠었냐. 여러분들이 그 할아버지가 뭐 양말에 치매 걸려가지고 양말에 센서 나는 거 이거 배웠어. 그때 뭐 걔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뭐 이런 거 있어. 너무 기뻐가지고 매우 기뻤습니다. He was so happy. 그래서 that he jumped for joy. 됐습니까?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이거 배웠어. 그때 뭐라고 배웠냐면 so that 구문이라고 배웠지. 근데 그때 so that 구문은 so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있었어. 부사나. 그때는 원인과 결과였어. 근데 똑같이 so that이 so that 구문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So that 주어 동사는 의도의 절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이란다 했습니다. 처음 봐요? 아니야. 진짜? 언제 배웠냐고? 그거 하라고 알츠하이머 막 그러고 했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보여줄게. 뭐, 선생님 사기친다 막 이런 알아야 보자 보자 중등 중이 1학기 기말인가? 1학기 어디 왔어? 미래 1학기 교과서 평가
3과였나? 4과였나? 4과네. 뭐 2학 뭐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거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다 한 거에 동의하시죠? 예. 그러다가 여기 보세요. So that 어쩌고 저쩌고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행복해서 원인과 결과인데 여기 쭉 가다가 뭐 했냐면 so that 주어 동사는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으로써 내가 이거 분명히 설명하면서 목적 치우고 의도라고 했을 거야. 됐습니까? 의도를 나타낸다. So that은 in order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I drink a lot of water so that I stay healthy. 내가 물 많이 마신다고 했죠? 그리고 물 많이 마시는 의도가 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인데 이때 설명할 때 야 이거 뭐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얘기하냐? 니들이 이미 배운 방법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 I drink a lot of water to stay health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 that 의도를 나타낸 so that 절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은 More and more people in the world enjoy eating Korean people. 뭐 지금 그렇죠. 한식 찾는 사람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비교급 앤드 비교급.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세계에 있는 세계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 먹기를 즐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읽어주세요. 승빈. 제시카 is even less intelligent than her brother. 지인이 생각은 같습니까? 오케이. 왜 자신이 없습니까?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 들려 목소리가. 제시카는 비교 대상보다 훨씬 덜 똑똑하다. 그러니까 훨씬 5종 세트와 이런 걸 보고 무슨 비교를 한다? 그렇죠. 열등 비교는 less 뒤에 무슨 급? 그래서 less intelligent, less intelligent. 얘는 얘 위치가 틀렸고. 뭐 이것도 어순이 틀렸네요. 얘는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거야? 됐습니까? Even less intelligent. 됐습니까? 자, intelligent의 뜻은 그럼 알겠죠? intelligent의 뜻은 똑똑한이겠죠? 그러면 intelligence는 뭘 것 같아? 똑똑함. 어, 지능. 됐습니까? 저 여러분들 AI 이런 말 많이 쓰면서 뭐. 아, 저게 I가 저. 그래서 얘는 artificial intelligence의 줄임말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럼 artificial이 무슨 뜻일까? AI를 뭐라 그런다고 우리말로? 그래. 그럼 artificial의 뜻은 인공이죠, 인공. 사람이 만들어낸 같은 말은 man-made입니다. man-made. man이 꼭 남자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란 뜻이 있으니까 man-made. MI. 됐습니까? MI는 이상하죠. AI,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의 반대말은 그렇죠, natural. 됐습니까? 천연의, 자연으로부터 나온. 됐습니까? 이제 슬슬 이런 단어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이처는 내추럴의 명사형이지. 자연. 근데 네이처를 자연으로만 알면 안 돼. 천성이란 뜻으로 많이 나올 거야 이제. 타고난 성격. 네이처, 자연, 천성. 타고난 천성이 못 떳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씁니다. 슬슬 뭐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 물론 단어가 중요해진다고요. 됐습니까? 슬슬 단어가 중요해. 물론 지식이 뭐 안 중요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뭔 얘기 하겠어 지금.
다음 19번 미추친 부분은 어법상 어색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누구 차례지? 어 몇 번? 4번인 것 같다? 승빈이 의견은? 오케이 그러면 발에 고쳐서 읽어줘 지인. He became more and more generous. 아유 이게 너무 복잡해서 새로 아예 쓰는 게 낫겠다. He became more and more generous to his students. 그럼 뭔 뜻이지 승빈아? He became more and 점점 generous의 뜻을 모르니까 그렇지. 평범한 어, 평범 학생들에게 점점 더 평범해졌다. 아 친해졌다. 친해졌다. 어우 추측. generous의 뜻은 뭐 kind 같은 뜻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확한 뜻은 너그러운. I'm generous. 뭐 개콘 같은데 보면 가끔씩 빡빡해 해가지고 코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그 영화가 한참 돼갖고 요즘은 잘 안 나오겠다. 온몸에 금 분장 해가지고 뭐 뭔지 모르는 표정입니다. 이미지 뭐 이 사람 패러디 해가지고 이 사람 패러디 해가지고 온몸에 금색으로 이렇게 분장 개그맨들이 분장해갖고 I'm generous 막 이렇게 가끔씩 나왔는데 옛날에 I'm generous 뭔 소리야? 너무 너그럽다 관대하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막 사람 막 죽이고 다닙니다. 페르시아 황제 뭐 크세르크세스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가 그 당시에 도시국가였고, 뭐, 아테네라든지, 또는 뭐, 스파르타, 이런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하여튼, 아테네랑 뭐, 스파르타, 하여튼 그 동네를 얘가 먹으려고, 페르시아는 중동이죠, 중동, 지금의. 그 동네 황제였는데, 뭐, 하여튼 유럽 쪽을 침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얘 엄청나게 강력했기 때문에 군대를 많이 끌고 왔어. 엄청나게 많이 끌고 왔어. 근데 솔직히 뭐 그대로 병력으로만 따지면 그리스는 잽이 안 돼. 얘들한테 3대가 안 돼. 근데 뭐 여기 300이라는 영화는 19금이라서 여러분도 아직 못 보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재밌으니까 나름. 그러니까 하여튼 300명에서 뭐 수만 명을 이겨 뭐 막아냈다. 뭐 끝까지 막아내진 못했어. 하여튼 처절하게 뭐 한참 동안 막아내서 그래서 뭐 그 뒤로 뭐 그리스 로마가 멸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 아저씨가 I'm generous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 막 죽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문법적으로 비교급 and 비교급인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hotter and hotter 같은 경우에는 뭐 hotter and hotter 이 어순인데 more가 들어가는 비교급 같은 경우에는 more and more 비교급 and more 원급을 써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고요. 뭐 그리스 is smaller than Turkey. 그리스는 터키보다 더 작다. 뭐 틀릴 데 없을 거고. Jesse speaks Korean better than Oliver. Jesse가 Oliver보다 한국어 더 잘하고 No other state in the United USA is larger than Alaska. 이건 뭔 소리지? 얘 해석은 여기서부터 해석하는 게 사실 좋아. 알래스카는 미국에 있는 그 어떤 다른 주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니까 얘는 뭐 이렇게 딱 보면 뭐 얘가 주어인 것처럼 한국어 왜냐면 이게 부정주어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부정주어 뭐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얘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뭐 미국에 있는 없는 주가 더 크다 알래스카보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미국에 있는 존재하지 않는 주가 알래스카보다 더 크다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알래스카가 제일 크네 이 말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알래스카 is the largest in the USA 뭐 이런 표현이었고요. 또 그 다음에 film Saw 1 is more frightening than Saw 2. 자, 이제 Saw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아. 얘도 기울어진 대문자로 시작했죠. 그래서 뭔가 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영화라든지 이런 거에 제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소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뜻으로서 C의 과거형으로 알고 있죠. 근데 얘가 명사로서 무슨 뜻이 있냐면 톱이란 뜻이 있어. 아, 네. 뭐 우리말 한글 제목으로 소우라고 이렇게 한글로 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발음이야. AW는 그냥 발음 기호로 하면 이렇게 생긴 발음이고요. 우리말 발음과 가장 유사한 거는 O입니다. O. So. So one. The film. 그 영화. So. 1이 더 무섭다. So 2보다. 됐습니까? 봤어요, So? 봤습니까? 네. 봤어? 19금인데? 야, 뭘, 왜? 다 보네. 300도 봤겠네, 너. 어? 솔직히 얘기해봐. 300 봤지? 몇 장면 봤습니까? 몇 장면 뭐야 우물로 발차기 하는 장면 말고 딴 거 봤을 것 같은데 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봐 아니에요. 또 얼굴 빨개진다 저거 잔인해요 전투 장면은 잔인하고요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카산드라라고 하는 그 여자 그 여사제가 있거든 너 본 것 같은데 왜 그 난리를 쳐? 요즘 뭐 볼 수도 있지. 니들 뭐 넷플릭스에 엄마 아빠가 신경 안 쓰면 다 보던데 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20번. 다음 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패키지 1, 패키지 B, 패키지 C, 1이라고 그러네 내가. C, 패키지 D입니다. 됐습니까? 뭐 패키지의 뜻은 뭐 원래는 포장, 소포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승빈인가? 승빈이 생각한 답은 몇 번? 4번이요. 4번입니까? 지인이 의견은? 오케이. 그래서 50, 50, 55, 60. 그러니까 뭐 얘들 둘은 as로 갔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됐습니까? 얘는 최상급이고. 오케이. 얘는 중간이네? 뭐 애매하네. 패키지 A is as heavy as package C. 아까 했던 거네요? 둘이 갔다. 패키지 B is heavier than 패키지 A and C 맞는 얘기 했고요 패키지 D is the heaviest of all the packages 최상급 맞고요 패키지 D is not so heavy as the other packages 얘가 제일 가볍다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지가 않다 만큼이나 무겁지가 않다라고 해놓고 만큼 안 무거워 해놓고 비교 대상이 모든 다른 패키지들이야 제일 가볍다 패키지 D is the 패키지 D is the 패키 the lightest lightest 자, 이 문장의 뜻은 패키지 D is the lightest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the lightest 했으니까 of all 뭐 other packages 이렇게 of로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의미적으로 얘는 그래서 원급 비교를 했는데 비교 대상이 모든 나머지 애들이고 만큼 무겁지 않다 했으니까 제일 가볍다고 얘기한 건 틀렸고요 패키지 B Package B is less heavy than Package D 월등 비교로서 B는 D보다 더 무겁지가 않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더 가볍다고 했으니까 less heavy 대신에 뭘 쓸 수 있겠다 Package B is Package D is lighter than package D 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더 가볍다 덜 무겁다 덜 무거우면 더 가벼운 거죠 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승빈이 생각은 몇 번? 3번 4번이다 지인이는? 3번 4번이다 칼질 누가 우리는 무엇을 깡통 유리병 그리고 플라스틱을 어떻게 많이 재활용해야만 한다. 오케이. 그래서 we should recycle이다. 우리는 재활용해야만 한다. What?
cans, glass bottles, and plastics. 셀 수 있고 셀 수 있고 셀 수 원래는 셀 수 없을 것 같은데 셀 수 있을 것처럼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as many as가 좋을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as much as possible, as much as 현재 시제니까 we can. 됐습니까? 그 다음에 22번 넘어갑니다. 어법상 어색한 것은 지인이 생각할 땐 5번이고 승빈이는 오케이. 그러면 지인아 바르게 고쳐서 읽어줘. 오케이, the light bulb is one of the most useful inventions that humans have invented. 에 뜻은 승빈? 사람들이 발명한 것 중 가장 쓸모 있는 발명품이다. 발명품들 중 하나다. 그렇습니다. 정구는 인간이 지금까지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된 have invented. 그렇습니까? 인류가 지금껏 발명했던 가장 쓸모있는 the most useful inventions 중 one of다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Okay, I watched the most recent movie yesterday. 그래서 진 해석은 그렇죠. 나는 가장 recent한 영화를 어제 봤다. recent가 뜻이 뭘 것 같아요? 오, 혹시 이런 거 만나본 적 있을 텐데. 그렇죠. recently 하고 같은 말이 lately, nowadays, these days 시리즈죠. 그렇죠. 그럼 recently가 최근에야. 그렇죠? 그렇죠. 가장 최신. 됐습니까? recently의 뜻이 최근에니까. 언제인데, recent는 그럼 형용사 됐을 거고. 그렇죠. 최근의. 세상에 나온 지 가장 얼마 안 된 이런 뜻이죠. The most recent movie. 세상에 공개된 지 가장 얼마 안 된 영화를 어제 봤다. 최신 영화 봤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 car is faster than my car in the world.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 이렇게 부정주어면 얘를 주어인 것처럼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어. 세상에서 내 차보다 더 빠른 차는 없다. 내 차가 제일 빨라. 오케이. 그 다음에 Ken arrives at work the earliest of all. Ken이란 사람이 모든 직원들 중에서 가장 빨리 직장에 도착한다. 가장 빨리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Okay, Joy writes the most exciting books I've ever read. I've ever read라고 읽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Okay, 그래서 Joy가 쓰는데 가장 재밌는 책 내가 지금껏 읽어봤던 중에서. 자, 그래서 이런 표현 있죠? 이런 표현. I've, 여기 현재 완료가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됐습니까? 뭐, 그리고 현재 완료가 붙어 있는 건 이유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한 것들 중에서 이런 표현 하고 싶을 때 이런 관계사가 붙어 있는 관계사 문법을 쓰고 거기에 현재 완료 시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보통 연애 편지 쓸 때 남자애들이 많이 쓰겠죠. 그렇죠? You are the most beautiful girl 한 다음에 뭐 붙일까? That I've ever seen, 뭐 that I've ever met 이런 식으로 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3번 밑줄 친 부분을 잘못 고쳐 쓴 것은 승빈이 생각할 때 몇 번이고? 5번이고 지인이는? 너도 5번이야? 오케이. 그러면 5번부터 볼까? This magazine이 아 1번부터 봅시다. 이렇게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The richer he becomes the happier he is. 해석하면 승빈아 어떻게 되겠니?
뭐 그 해석이 그렇게 오래 걸려? 그가 더 리처해질수록 그는 더 해피어해진다. 부자가 될수록 그는 더 행복해진다. The richer, the happier.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더비 더비를 해야 되는데 더비 비를 해버렸죠. 그 다음에 2번 바르게 고쳐서 It's the best match that they have ever played. 많이 온다 했죠. 최상급 오고 이렇게 관계사가 왔고 관계대명사 뭐 관계대명사일 수 있고 부사에서 어쨌든 관계사절 뜨고 이렇게 현재 완료.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플레이했던 중에서 최고의 시합이었다. 다음, 매치는 시합이란 뜻도 있지만 성량이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성량. 그리고 뭐 동사로도 쓰이죠. 어울리다. 이거랑 저거랑 매치가 잘 된다 뭐 이런 얘기할 때. 그 다음에 his voice got louder and louder as he grew up. 오케이. 그래서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다. 그가 뭐해감에 따라? 그렇죠.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 어른이 되면서 목소리도 커졌다. 뭐 어른 되면 목소리 커지겠지 뭐. I wanted to improve my weak point as soon as I can. 내가 뭐 한다? 원한다. 승빈아 해석 좀 해줘. 나 원했다. 뭘 원했대? my weak point를 improve 하기를 원했다. As soon as I can. 내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그래서 as soon as I could 해야 되겠죠. wanted 쳐다보고. 시제의 일치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얘 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This magazine is more interesting than any other magazine. So this magazine is the most interesting. 됐습니까? 비교급 된 any other는 최상급 표현이다. 이 잡지는 그 어떤 다른 잡지들보다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잡지보다 더 재미있다.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뭐 저는 이게 잘 안 돼서 저는 공식처럼 외웠다 했어.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의 방식 방법이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놓고 공식처럼 외우고 있겠죠. 괄호아래에서 각각 할 맞은 말을 골랐어라. 그래서 A는 I wasn't so tall as my mother last year. 그래서 나는 어떠치가 않았었다? 만큼이나 크지? 누구만큼? 언제? 난 작년에는 엄마만큼 키 크지 않았어. My mother was taller than me last year. 엄마가 키가 더 컸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B. Did you know that penguins can walk as fast, faster than humans 내오면 됐습니까? 너 알고 있었냐? 펭귄들이 뭐 할 수 있다? 인간보다 더 빨리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Did you know 쳐다봤고 can walk 쳐다봤죠? 그쵸? 왜 쳐다보라는 거죠? 시제죠. 시제가 일치되지 않죠. 그래서 틀린 문장이죠. 왜 틀린 문장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팩트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시제랑 아무 관계가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녀석 그 동네가 나오네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 The Pacific Ocean is 자 여기에 요거 보였으니까 The largest of the five oceans. 그래서 태평양이 5대 양들 중에서 가장 크다. 그럼 5대 양 인도양 영어로 인디안 오션 그건 East Sea 인디안 오션 퍼시픽 오션 애틀랜틱 오션. 애틀랜틱 오션이 뭔데? 대서양. 대서양 어느 대륙하고 어느 대륙 사이? 아메리카랑 유럽, 아프리카 사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세계지도의 가운데 태평양이 있죠. 대서양은 오른쪽 끝과 왼쪽 끝에 잘려서 보이죠.
알겠습니까? 고기가 돼서야 양쪽 끝에 있는 바다가 왜냐하면 이렇게 돌리면 붙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인디안 오션 했고 그 다음에 위쪽에 하리쯤 그거 뭔데? 오케이 그래서 아크틱 오션 있죠? 아크틱 오션 아크틱 오션 북극해 됐습니까? 오케이 아크틱 오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 했네요. 다음 부분 어법상 올바른 것의 개수를 묻고 있는데요. 승빈이 차례인가? 네. 몇 번? 세 개? 2번? 지인의 의견은? 세 개 2번이다? 오케이 그러면 A 뭐 틀렸으면 바로 알죠? 문제풀이 한 요령은 틀렸으면 바르게 고치고 맞으면 그대로 읽으면 되겠네요. 지인이부터 가볼까? 애 뜻은 뭐고? 그렇죠. 그래서 honey is sweeter than sugar 맞는 문장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 다음 We're training. 응. We're training. 네. We're training. 막 질러봐. 네? 막 질러. 왜 내가 무서워? 쪼라. 만만하잖아. 아, 그 we are training three times as hard as. We are training three times as hard as last year. 뜻은? 오케이 했었다는 아닌 것 같아. 했다. 하는 중이야. 몇 달이 되어온 거? 이해하겠네. 우리 훈련하고 있는 중이야. 세 배만큼 열심히. 뭐랑 비교했을 때 작년에 비해서 우린 작년에 비해서 세 배 원급이니까 세 배만큼 열심히 작년에 세 배만큼. 그래서 얘 문법 제목은 배수사 비교인데 배수사 뒤에 as 원급 as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we are training three times harder than last year를 쓸 수도 있다. 똑같은 얘기다. 알고 있었죠? 오케이 three time 이런 표현은 없고요. 세 배는 three times 해야 된다. 그럼 틀렸다 x 표시. 오케이 그 다음 c 오케이 고래는 버스보다 훨씬 더 크다. 틀린데 없고요. 그 다음 d 더겠지. 왜는 이런 소리 나는 거 이런 소리 나는 거 자음이라 했어요. 모음 아니야. 예, the weather. The weather get warm and warm. 그래서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다음 친구. 틀린 데가 없다. 뜻은 바다 아래로 더 깊이 내려갈수록 더 추워진다. 선생님 왜 쟤는 해석 도와줘요? 미안. 다 해석할 줄 아는 거 눈치챘으니까 내가. 그 다음 F 아타카마 데저트. 칠리 칠레 칠리 is one of the most dry, dry places in the world.
The Atacama Desert in Chile is one of the driest places in the world. 네, 뜻은? 아타카마 사막, 아, 칠레 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은 가장 세계 가장 건조하다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막입니다. 이거 아까 전에 그 이거를 무시한 게 그냥 뭐 그냥 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안 하고 있는 거구나.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장소 들 중 하나다. 어? 맨날 구경만 하고 있고 네가 직접 어? 맨날 눈으로 눈팅만 하니까 해석이 안 되지. 내가 하이라이트가 먼저 빠르게 해보려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들렸다. 그래서 X 표시한 게 아, 올바른 거니까 동그라미 표시한 게 하나, 둘, 셋이네. 이렇게 풀이하고 지나가면 내가 욕먹겠죠. 제 수업은 유튜브에 다 공개되는 수업인데. 그쵸? 뭐 하나를 바르게 고치라고 시켰더니 완전히 뭐 난리를 피워놨습니다. 어? X 표시해서 바르게 고친 것 중에서 어느 게 잘못 고쳐놨습니까? D죠. 뭐? The weather. 자, 승빈아,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뭔데? 어? 어? 아, 그렇구나. 날씨를, 날씨 하나, 날씨 둘 하는 모양이구나. 아, 그럼 너는 it get, it get이야? get. 어? 그렇죠. get로 고쳐야 되겠죠. The weather gets warm and warm.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직도 엉뚱 소리 하고 있어. 자, 그래서 D 문법의 제목은 뭐다? 더비 아니고 비교급 앤드 비교급이죠. 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야? 여기 get 해도 되고 뭐 getting 해도 돼. 이거 아무 상관도 지금 is getting 하면 능중이다 하는 거고 get 하면 그냥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는 중이다다. is getting을 왜 고치나? 왜 건드나? 응? 알겠습니까? 자, warm and warm. 자, warm and warm은 그럼 문제법적으로 틀렸다는 얘기죠. 왜 틀렸을까? 자, warm and warm은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서 쓰는 걸까? 일단 그것부터 생각해봐. warm and warm. 따뜻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면 warm and warm을 할 게 아니고 어떻게 그냥 하면 된다. The weather is getting warm 하고 끝내야지. 왜 warm and warm을 쓰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warm을 쓸 것 같으면 the weather is getting warm 이러고 끝내야 돼. 거기에 and warm을 왜 또 붙여 똑같은 단어를. 그러면 and를 붙여서 똑같은 단어를 또 쓰는 게 바로 뭐 비교급 and 비교급이겠지. 에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6번 짝지어진 문장의 뜻이 같지 않은 걸 묻고 있는데 이번엔 지인이 차례인가? 2번이다? 승빈 의견은? 2번입니까? 오케이. 1번 Skiing isn't as easy as riding a bike. 스키 타는 것은 만큼 쉽지 않다. 뭐만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끝내지 말고요. 좀 더 이해하기 쉽지. 뭐 괜히 쓸데없이 복잡하게 얘기해놨잖아. 스키 타는 것은 자전거 타는 만큼 쉽지가 않아. 자전거 타는 게 더 쉬워. 응? 스키 타는 것은 자전거 타는 것만큼 쉽지가 않대. 자전거 타는 게 더 쉽대. 스키 타는 건 자전거 타는 것만큼 쉽지 않아. 자전거 타는 게 더 쉽지. 그래서 riding a bike is easier than ski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canary is more colorful than an eagle. 그래서 카나리아가 더 화려하다 독수리보다. 됐습니까? 그럼 An eagle isn't less colorful than a canary. 이게 같은 뜻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된다? An eagle isn't more colorful than a canary 했어야 되겠죠. 이렇게 more로 바꿔놓으면 독수리는 더 화려하지가 않다. 카나리아 보다. 카나리아가 더 화려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arn by heart as many idioms as you can. 뭔 소릴까? learn by heart가 뭘 것 같아? 심장에 대해서 배우란 말이죠. 그쵸? As many idioms as you can. 이디엄은 뭐 수거 이런 뜻이죠. 수거. 너가 가능한 많은 수거를. Learn by heart가 무슨 뜻인가? 그렇죠. 아주 뭐야 그러니까 뭐야 뭐 심화학습하란 말. 심화학습해라. 툭 치면 툭 튀어 나올 정도로 지각하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익히는 거 알겠습니까? 심화 학습하란 말이나 심장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심화 학습해라. 꼼꼼하게 학습하세요. As many idioms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수거들을. 됐습니까? 뭐 idiom은 수거란 뜻도 있고 이게 뭐 속담 이런 것도 있어요. idiom. 뭐 idiom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 아저씨 아직 있네? 그 버거 먹고 있고. 관용어, 수거 이런 것들 이염이라고 합니다. 뭐. 아까 전에 뭐 be proud of 이런 걸 이염이라고 한다. 오케이. learn by heart as many idioms as possible. 뭐 as you can. 뭐 여기 명령문이니까 시제는 현재 시제고요. 명령문의 주어는 U였으니까 여기 U가 있었는데 이렇게 바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is computer is twice as fast as mine. 이 컴퓨터가 두 배만큼 빠르다. 내 것과 비교했을 때. 됐습니까? 내 것에 비해 두 배만큼 빨라. 그래서 이게 배수사 원급 비교는 배수사 비교급 비교. This computer is twice faster than mine. The Arizona is the longest river in the world. 아리조나 강은 세계에서 가장 길다. No other river in the world is longer than the Arizona. 해석해줘, 승빈. 예. 아마존 강이 제일 길다. 세상에 그 어떠한 강이 더 길단 것 같아. 어쨌든 생긴 건. 오케이. 그래서 아마존 강이 더 길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다른 강보다. 비교급 비교니까. 그래서 뭐 최상급 표현 비교급으로도 할 수 있고 원급으로도 할 수 있고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로도 할 수 있으니까 진 이 표현을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로 해줘. The Amazon. 그렇죠? In the world. 그렇죠? 맞지, 승빈아? 네. 어, 뭐라 그랬길래? 막 쓰고 있어. 이제 longer than any other bigger in the world. 그렇죠. bigger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오케이. 그 다음 서술형으로 넘어갑니다. fast를 이용할 것, 네 단어일 것, 1번은 네 단어? 뭐 이거 그거겠네. 하나는 네 단어고 하나는 다섯 단어면 뭐 이거 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하면 되겠네. Try to read as fast as possible without stopping. As fast as possible. 그 다음에 또 다른 버전. 이게 무슨 문이야? 그러니까 뻔하죠. 그래서 try to read as fast as you can without stopping. 자, 이 without doing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 without doing. without doing은 뭔 소리 하고 싶을 때 쓴다. 뭐뭐 하지 않고서. 그럼 반대말은 뭐뭐 함으로 써줘. by doing. 그러니까 with doing 아니라 했어요. 알죠? 자, 그 다음에 계속 2번 가면 되죠? 뉴트리어스를 이용하는데 1번은 비교급 비교, 2번은 원급 비교해라. 뉴트리어스의 뜻은
영양가가 있는이라는 형용사겠죠. 그러면 파생어로서는 뉴트리 일단 이거 알면 되거든요. 뉴트리션. 뉴트리션의 뜻은 영양가, 영양소 됐습니까? 영양소라고 하면 되겠죠. 뉴트리션. 뭐 TV에 약선전하면 뉴트리 뭐 어쩌고 뉴트리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다 이 파생어로 써보고요. 자, 칼질합니다. 누가? 뭐보다? 뭐다? 영양가가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교급 비교는 그냥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거 쓰란 말이고 원급 비교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일단 첫 번째 white bread is 할까? isn't 하고 싶은데 isn't more nutritious than whole wheat bread. 오케이. White bread isn't more nutritious than white bread. White 아 참 whole wheat bread. Wheat가 뭘까? Wheat. Whole wheat이 통밀이니까 wheat는 밀이죠. 밀. 됐습니까? 쌀은 알죠 뭐. 그럼 보리는? 보리는? 보리. 스펠링은 한번 봐야 되겠어. 오래간만에 써봐서. 뭐야 왜 검색 안 해줘? 여기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오래 걸려. 이게 아닌가 본데? 이건가? 이거는 아닌데. 별이 아니고. 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보리, 바리, 베리, 베리, 바리.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네이버 사전을 불러야 되나? 아, 오래 걸리네.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니들이 어떻게 알아? 검색 결과가 없다네요. 오케이.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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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필요한 건 영어란다. 아따. 뭐 곡식은 그레인이고 GRAIN이고 이게 내 필요한 거야. 뭐한대? 아 진짜 다시 여기야? 아 짜증나. 네네네 그래야 되겠네요. 보리 스펠링 드디어 나왔다. 아 브라울리구나. 브라울리 그렇게 간단한 스펠링이 아니었구나. 브라울리. 플랜트 바리 오케이. 보리자루처럼 앉아 있었다. She was sitting like an outcast. She was sitting like an outcast. Like an outcast. 보리 꼬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like an outcast. Steamed barley, 보리밥. Barley field. Barley tea. 뭐 그런 것들이 있네요. 이건 보리인가? 보리차 할 때 보리 맞겠네. 보리. 보리. 영국식. 어쩌고 저쩌고. 자, 그래서 보리 만나봤고요. Barley.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원급 비교로 하라고 했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 얘 문법적인 얘기부터 먼저 할까? 문법적 명칭은 뭘 쓰면 돼? 아 그거 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white bread isn't as nutritious as whole wheat bread. 그렇죠?
해도 되고. 아, 원급 비교하라 그랬구나. 아, 미안합니다. 나는 less 쓰려고 그랬더니 이건 열등 비교라서 아니, 여기 원급 비교하라고 했구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취미 활동에 대한 인기 조사를 보고 popular를 이용해서 문장 완성해라. 인턴 예. 그 아까 얘기 그랬죠. 예. 어, 예, 여기에다가 less를 써도 less, white bread is less nutritious than whole wheat bread. 그렇죠. 그렇게 해도 같은 의미 전달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인터넷 서핑 12명, 독서 7명, 운동 10명, 영화 14, 음악 감상 7명. 요렇게 합쳐서 21명이고 요렇게 요까지 합치면 오케이. 자, 그래서 surfing the internet 해놓고 여기 댄이 있죠. 오케이, playing sports 여기 있네요. 그래서 가볼까요? Internet is more popular than playing sports. 인터넷 서핑이 12명인데 얘는 10명이니까 more popular, 더 인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watching movies 하고, 자, 여기 among them이 뭔 뜻이죠? 그렇죠. 그것들 중에서 뭐뭐들 사이에서 이런 뜻으로서 between 하고 비교했었습니다. them은 뭐뭐 the activities겠죠. among the activities 그 활동들 중에서. 그럼 여기 더가 보이는 게 특징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14명이니까 가보겠습니다. watching movies is the most popular among them. 가장 인기가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7명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 listening to music입니다. 그러면 둘 다 7명이네요.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reading books is as popular as listening to music. 얘는 원급 비교. books is as popular as listening to music.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다음 조건에 맞도록 완전한 문장을 원급도 쓰고 비교급도 쓰고 비교급도 쓰고 부정주어라 해야 되고 뭐 그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있네요. 됐습니까? 최상급 표현. The Vatican City is the smallest country in the world. 그래서 Vatican City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이다. 그렇죠? 여기에 제일 대장은 누구야? 교황이죠, 교황. 맞습니까? 바티칸 시티는 종교 국가죠. 그렇죠? 바티칸 시티에 그러면 종교 국가니까 한 가지 종교를 믿고 있겠죠? 그래서 바티칸 시티의 종교는 뭐예요? 야이 무식한 놈들아. 내가 바티칸 시티의 대장이 교황이라 그랬잖아. 네. 그렇죠. 바티칸 교황. 오케이. 야, 그러면 쉽게 절이야 교회야 성당이야? 성당이요. 그래, 성당이 뭔데? 응? 그건 교회지. 응? 예수 그리스. 그건 교회지. 크리스트교. 그건 교회지. 오케이. 가톨릭. 아, 예, 달라요. 먼저 가톨릭이 있었고 그게 이제 구교라 그래. 가톨릭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똑같아. 다 하느님 믿고 예수님 믿어. 둘 다. 그런데 그 가톨릭이 먼저 있었는데 뭐 그때 당시에 성직자들 교황을 비롯한 성직자들이 너무 부패해가지고 그 니들 돈 얼마 주면 내가 니들 죄를 다 사해줄게 그래갖고 그 면제부라는 거 막 팔았어 돈으로. 그러니까 막 이건 아니잖아 막 이런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걔들이 종교 개혁이라는 걸 했어. 그래서 생겨난 게 기독교고 교회다. 믿는 신은 똑같은데. 됐습니까? 뭐 따져보면 뭐 유대교도 있어. 유대교. 유대교는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유대교는 하나님은 믿는 건 다 똑같, 셋이 똑같은 건 일단 유대교나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전부 다 하나님 믿는 건 똑같은데 유대교는 예수님은 안 믿어. 네. 하나님만 믿어. 성경도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 네.
그렇죠? 알아? 네. 진짜? 몇 가지밖에 몰라요. 유대교는 구약만 성경으로 해. 신약이라는 게 예수님이 오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적어놓은 게 신약이거든. 구약은 말 그대로 옛날 약속이란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건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영어 지문에 그런 것도 나온다니까. 자, 원급을 사용해서 가면은 어떻게 되겠다? 노어더 컨트리 인 더 월드 이즈 에즈 스몰 에즈 더 바티칸 시티. 맞나요? 네. 쓰기 귀찮아서 안 쓸게요. 그 다음에 비교급인데 부정주어 똑같이 노어더 컨트리 인 더 월드 이즈 스몰러 댄 더 바티칸 시티. 오케이. 그럼 비교급을 쓰라는데 부정주어 아니라 했으니까 공식이죠. 그래서 더 Vatican City is smaller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됐습니까? 자, 5번은 뭐고 6번은 뭐냐? 관로 안에 있는 말을 바르게 배열해라. 뭐 뻔할 거고요. 단 단어의 형태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바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 B, C 중에서 하나씩 틀리 뭐 하여튼 뭐 A 문장도 틀렸고 B 문장 틀렸고 C 문장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그래서 일단 첫 문장이 빈칸이니까 완성시키는데 오브도 보이고 원도 보이니까 약간 뻔한 느낌이 막 들죠. 그래서 Emily Dickinson was was one of the most famous poet. 아 미안 아메리칸 넣어야 되니까 미안. Emily Dickinson was one of the most famous American poet. 맞나요? 그렇죠. 포에츠 해야 되죠. 됐습니까? 포에츠의 뜻은 시인이죠. 그래서 아까 단어의 형태를 알맞게 해라는 게 복수형 해야 되는 녀석인 거죠. 됐습니까? 포에츠는 반드시 복수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Okay. Emily Dickinson was one of the most famous American poets. 포에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The older Dickinson가 뭐 틀렸는 모양이 있는 모양이네? 에밀리니까 여자겠죠. 자 A 바르게 고쳐서 다같이 The older부터 시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older Dickinson got the more often she wanted to be alone. 여기 더가 빠뜨린 게 틀렸죠. 더비더비해서 더비비를 해놨죠. 해석하면 디킨슨이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자주 그녀는 혼자 있고 싶어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 하면 바꿔 쓸 수 있는 거 좀 이따 얘기하겠죠? 네. 그렇잖아. 네. 알고 있죠. 뭐.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문장이 전달한 정보는 디킨슨이라는 시인이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보통 이제 나이 들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여러분도 만났다 하면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시잖아. 혼자 있기 싫으신 거죠. 근데 에밀리 디킨슨은 반대였단 말이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혼자 있고 싶어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뭔가 B 틀린 부분 있으니까 바르게 고쳐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 이건 또 뭐냐. 잠깐만 미안합니다. When someone came to the house upstairs to hide, she could죠. 됐습니까? Okay, when someone came to the house, she ran upstairs to hide as fast as she could. 그래서 누군가가 집에 왔을 때 그녀가 어디로 딸려갔다? 위층으로. 됐습니까? Stair의 뜻이 계단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Downstairs. 뭐 upstairs라는 단어도 있고 downstairs라는 단어도 있는데 얘들은 전부 다 날 때부터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전치사 붙이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There나 here 같은 애야. Go to there 안 하는 거. 그래서 she went to upstairs 하지 않습니다. She ran upstairs. 위층으로 달려갔다. 왜? 숨기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은 쭉 가면 되겠네요. 틀린 부분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 For the last 16 years of her life, she never left her home.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는 아니지만 좀 확장해서 how long이죠. 오케이. 그래서 for부터 시작해서 life까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 해석하면 그녀의 인생의 마지막 16년 동안. 그러니까 죽기 전 16년 동안이라는 뜻이죠. 죽기 전 16년 동안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잘 보세요. 됐습니까? 죽기 전 16년 동안이라는 표현 읽어볼까요? For the last 16 years of her lif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never left. 그녀는 절대 떠나지 않았다. 집을. 됐습니까?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16년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가볼까요? The curtains were always closed. 커튼은 항상 닫혀 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부분은 고쳐서 읽어야 되겠네요. She dressed only in white. 아, 까지네요. 항상 흰색만, 흰색 옷만이었어. 백이 민족이었나?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 One day. Dickinson. Dickinson was he coming? She coming? 아니 he. 아 he? 네. Dickinson을 he로 바꿔야 된다 일단. 아, 네, 잘못했구나. 디킨슨 was becoming more and more ill. 제가 그 B를 H처럼 써놔가지고. 예. 디킨슨, 자, 틀린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디킨슨 was becoming more and more ill. 됐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누가 와줘야 되겠어? 가족? 물론 가족도 있지만. 의사가 와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디킨슨은 점점 급격히 몸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 됐습니까? 계속 이어서 but she did not let the doctor in her house. 그러나 에밀리 디킨슨은 허락하지 않았다. 의사가 들어오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e는 당연히 누구겠어? 닥터겠죠. The doctor could only see Emily Dickinson from the doorway. 그래서 의사는 오직 볼 수 있었다. Emily Dickinson을 어디에서? 복도에서. door하고 way를 합쳤어. 문이고 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복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복도에서만 볼 수가 있었다. 좀 괴팍한 사람이었는 모양이네요. 막판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해보면 뭐 이거 one of the 세상급 복수명사 poet 하면 안 된다는 거 poet 해야 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A에서는 더비였고요. B에서는 as soon as possible she could 시제일치. 그 다음에 C에서는 비교급 and 비교급. 어? iller and iller 아닌가? 이거 more and more ill 아닌 것 같은데? 음?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큰일 나죠. more and more ill이 어딨나? 어? ill의 비교급이 뭐였더라? 그래. 그래서 more and more ill이 답이 아니고 뭐야? worse and worse가 답이죠. Dickinson was becoming worse and worse입니다. 배드 워스 워스 일 워스 워스트였잖아요. 됐습니까? Worse and worse. Becoming worse and worse. 되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가정법. 자, 설명 파트 먼저 할까? 문제풀이 다 하고 설명 들어갈 차례죠? 75. 네. 네. 자, as if 가정법. 자, 우리가 이제 이 책의 구성을 잘 보면 제일 먼저 if 가정법 과거. 그렇죠? 그 다음 포커스가 if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하나의 포커스씩 할애해서 설명했어. 그쵸? 그럼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가정법 과거가 뭐다라는 개념을 잡아야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뭐다라는 개념을 잡았어야 돼.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이 아니고 또는 미래의 가능성이 없는 걸 얘기할 때 쓴다.
과거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이 아니었던 것을 과거에 그랬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얘기할 때 쓴다. 됐습니까? 동사가 생긴 게 가정법 과거에 과거 동사가 사용된다고 해서 절대 과거랑 아무 관계가 없다. 주의사항. 가정법 과거 완료도 생긴 게 대과거지만 또 동사는 좀 복잡, 뒤에 주절의 동사랑 would have pp, might have pp, should have pp 뭐 이런 거 생전 처음 보는 거 나왔어. 그래서 조동사 have pp 써야 되는 거. 가정법 과거 완료. If I had met you earlier, I would have been happier. 어? If I had met you earlier, I would have been happier. 내가 과거에 너를 더 일찍 만났었더라면 내가 과거에 더 행복해졌었을 텐데.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였어. 그 다음에 포커스가 그냥 I wish 가정법 이러면서 끝나. 근데 I wish 가정법에도 뭐가 있고 뭐가 있었다? I wish 가정법 과거와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s if도 마찬가지야. as if 가정법도 as if 가정법 과거와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로 나뉩니다. 자, 어쨌든 as if가 들어가면 일단 뭔 소리 할 때 쓰는 거냐?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란 뜻입니다. as if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됐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도둑인데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은행 강도들이 뭐 이렇게 은행 강도짓 막 하고 나서 어디 숨겨놨던 뭐 경찰 옷으로 빨리 갈아입고 뭐 이렇게 유유히 탈출하고 뭐 이런 장면 있잖아. 아니 뭐 도둑들 나오는 영화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강도들이 막 어 강도짓 막 하고는 어? 은행 강도짓 막 하고는 어디 숨겨놨던 경찰 옷 같은 걸로 막 갈아입고는 뭐 막 경찰들 사이에 섞여갖고 지들이 경찰인 척하고 막 쓱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인질인 척하고 총 맞은 척하고 앰뷸런스 막 실려가지고 막 도망가고 이런 장면 있잖아. 그렇죠? 마치 경찰인 것처럼 어쩌고 저쩌고 마치 환자인 것처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as if 가정법을 쓴다. 근데 여기에 이제 as if 가정법 과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뻔해. 언제 뭐뭐가 아닌데 언제 뭐뭐인 것처럼 이겠어. 이건 현재 그게 아닌데 현재 그거인 것처럼. 됐습니까? 그럼 as if 가정법 과거 관련은 과거에 그게 아니었는데 과거에 그거였던 것처럼 이런 얘기할 때 쓴다겠지 뭐. 됐습니까? 예, 뭐 반에도 보면 좀 재수없는 애들 지가 꼭 선생님인 것처럼 얘기하는 애들. 야 니들 조용히 안 해? 쉬는 시간에 왜 이렇게 떠들어? 이런 애들 있잖아. 그렇죠. 마치 지가 선생님인 것처럼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쓰는 게 as if 가정법이다. 자, 그럼 먼저 설명. as if 가정법 과거는 as if she were the teacher 이렇게 했죠. as if he were a police officer 이렇게 했죠. as if he were a police officer 하면 언제 뭐가 아닌데 언제 뭐뭐인 것처럼이 되는 거야. 현재 경찰이 아닌데 현재 경찰인 것처럼. 그 남자가 현재 경찰이 아닌데 현재 경찰인 것처럼이 뭐라고? As if he were a police officer. 어, were. He were 해야지. 어, was 하면 안 되겠지. As if he were a police offic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재 뭐뭐가 아닌데 뭐뭐인 것처럼 할 때 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장이 나옵니다. She, 한번 읽어볼까요? She acts as if she were a queen. 그래서 무슨 병 걸렸다? 공주병 걸렸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녀가 언제 행동한다? 현재 행동한다. 마치 언제 퀸인 것처럼 현재 퀸인 것처럼. 됐습니까? 아우 나 이런데 그런 거 자 됐습니까? 그럼 모심 애들도 그런 애들 있을 수 있겠죠. 아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 이런 애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she acts as if she were a queen 속에 숨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she acts as if she were a queen. In fact, she isn't a queen. 됐습니까? 여기에 시제가 뭐야? 현재죠. 그러니까 따라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는 조금 달라. 여기에 시제가 과거가 되면 좀 달라져요. 뭐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뭐뭐였던 것처럼 뭐 보면 이제 뭐 나이 많은 아저씨들 뭐 술 마시면서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러면서 뻥치는 거 있죠. 내가 왕년에 내가 17대 1로 쌓아가지고 내가 다 때려눕혔잖아 이런 거 개뻥이죠. 됐습니까? 그 17명이 혹시 유치원생 아니었나 모르겠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마치 뭐뭐 했었던 것, 아, 마치 과거에 안 했는데 마치 과거에 뭐뭐였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얘기할 때 as if 과거 완료를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 그래서 아까는 현재 사실 어쩌고 저쩌고 반대 얘기했는데 이번엔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걸 얘기한다. 오케이, 이때 가정법 주절의 동사보다 앞선 때를 나타낸다. 자, 여기에 가정법 과거는 주절의 동사보다 동사와 같은 때를 나타낸다는 말이 있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조금 달라. 자, 일단 이거부터. He talks as if he had known about the problem. 그가 언제 얘기를 해? He talks인데? 예, 이건 주절이니까 이거는 문법에 그대로 이게 가정법 어쩌고 저쩌고 아니야 이 부분. She actually도 그렇고 이건 가정법 아니야. As if부터 가정법인 거야. 그가 현재 말한다. 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과거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아 나 꼭 그런 애들 있잖아. 에, 나 이거 알고 있었는데 이거 나 그럴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짓을 했다 하고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난 그럴 줄 알았지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if as if he had known 했으니까 마치 그가 과거에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말을 하고 있다. 짜증나게. 그래서 사실은 그는 언제 몰랐다? 과거에 몰랐다. In fact, he didn't know about the problem. 자, 근데 이게 지금 이 예문이 조금 부족해요. 자, 어떤 예를 들어야 되냐? 옆에다가 she acted as if she were a queen이라면 어떻게 되냐? She acted as if she were a queen. 자, 지금 이 문장은 어느 부분 때문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냐? 가정법 as if, 여기 as if, as if 가정법 과거는 주절의 동사와 같은 시점이라고 그랬죠? 내가 주절의 시제를 뭐로 바꿔놨어? 과거로 바꿔놨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in fact 써볼까? In fact, she, 그쵸, wasn't a queen이 이 속에 들어있는 뜻이다. 자, 그냥 if 가정법 과거하고 뭐가 다르냐? if 가정법 과거는 계속해서 뭔 얘기만 했냐? 현재 사실이 아닌데 또는 미래의 가능성이 없는데 얘기할 때 쓴다라고만 얘기하고 끝났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as if 가정법 과거는 주절의 시제가 뭐냐에 따라서 주절의 시제가 현재라면 현재 아닌데 현재 뭐뭐인 것처럼 하는 게 되는 거고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과거에 아니었는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이 된단 말이야. 여기 봐. 무슨 시제야? 현재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냥 가정법 과거면 계속해서 여기도 isn't라야 된단 말이야. 그냥 가정법 과거면. 근데 as if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를 살펴야 된다? 주절의 시제의 눈치를 살피고 그 시제에 아니었다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가정법하고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그러면 뭐 쓰겠다? 옆에다가 그렇죠. He talked 하고 나머지는 똑같겠죠. As if 뭐 너무 기니까 As if he had known about it. 그가 언제 말했다? 과거에 말했대. 그러고 나서 얘 눈치를 살피고 얘를 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버렸다? 언제 알고 있는 것처럼 언제 말했다? 대과거에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말했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다? In fact, he hadn't known about the problem.
그는 대과거에 몰랐었어. 말하던 시점보다 더 말하던 시점이 과거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 말하던 시점보다 더 과거의 사실은 모르고 있었었다. 자, 분명히 가정법 과거는 그냥 가정법 과거는 우리가 뭐밖에 없었냐면은 if I were a bird 그냥 가정법 과거가 뭐 간단한 거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아이고 아 맨날 나오는 거 새라면 날아갈 텐데 점점점 근데 얘는 뭐밖에 안 했어 안 따졌냐 because I am not a bird I can't fly to you 밖에 없었어 됐습니까? 근데 얘는 뭐가 뭐이냐에 따라서 주절의 시제가 뭐이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냥 가정법 과거는 여기에 과거지만 과거가 아니고 현재라는 얘기만 계속했었어 근데 as if 가정법 과거는 얘 눈치를 보고 얘가 현재니까 현재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과거죠 분명히 생긴 거 과거죠 근데 얘 눈치 보고 현재가 된 거죠 그쵸? 근데 얘는 봐봐 얘 과거지 근데 얘도 과거잖아 뭐 때문에 얘가 과거에 아니었던 게 됐냐면 이거랑 같은 시제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게 as if 가정법하고 그냥 가정법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됐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쭉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주절의 시제하고 as if 주절의 시제가 무슨 시제인지를 꼭 따지고 그다음에 as if 가정법 과거인지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를 잘 따져봐야 돼. 알겠습니까? 에이의 세 개만 그거 하자. 에이의 세 개만 각 버전 뒤에다가 인팩트 버전. 인팩트만 너무 쓰면 그렇다. 액츄얼리 심심하겠네. 됐습니까? 버전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B는 인팩트 버전을 보고 as if 가정법을 쓰란 얘기네요. 그는 마치 독일인인 것처럼 말한다. 혹시 독일 사람이 뭔지는 모르진 않겠지. Made in Germany야. Made in Germany야. Made in German. 그쵸? Made in Germany. Made in Germany. Made in Germany. 그 다음에 부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패트릭의 마치 선생님처럼 행동한다. 이거 무슨 시제인 것 같아? 현대 시제. 그냥 마치 자신이 건축가였던 것처럼 행동한다. 인 것처럼은 현재죠. 선생님이 인 것처럼. 건축가였던 것처럼은 과거겠죠. 여기에 행동한다. 그녀가 마치 건축가였던 것처럼 행동한다. 행동한다, 행동한다. 똑같으니까 행동한다는 1번이나 2번이나 다 현재죠. 자, 아키텍트 또 나왔다. 그치? 그쵸. 그러면 건축이 뭔지 기억나죠? 뭐 있었죠? 네. 뭐, 굳이 조사 안 해도 돼. 수업 시간에 물어볼게. 자, 그 다음에 without 가정법 하는데요. 뭐 예고편만 하면 without water we couldn't live겠지. 네. 그렇죠? Without water we couldn't live. 해석하면 물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텐데겠지. 그렇죠? 텐데지. 살 수 없다가 아니지. 그렇죠? 물이 없어? 아니야. 그렇죠? 물이 없는 건 현재 사실이야. 아니잖아.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을 텐데? 과거에만 못 사는 건가? 지금도 못 살겠지? 그쵸. 현재 못 살 텐데 이거겠지? 됐습니까? 네가 없었다면 나는 과거에 그걸 못 했었을 텐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이거는 고등학교에서도 얘는 좀 자세하게 다룰 거야.
얘를 자세하게 다룬 다음에 뭐를 하냐 하면요, 얘가 뭐랑 연결되냐 하면 부정어의 도치 문법이랑 연결시켜갖고 서술형 문제로 무지하게 많이 냅니다.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두루루.